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메릴랜드주입니다. 이곳은 저희 집에서 약 7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아침 일찍 이곳에 내려가서 노 형님을 만나서 아침도 같이 먹고 또 그 유튜브 비디오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술들을 좀 가르쳐주고 같이 놀다가 저녁때쯤 돼서 다시 뉴욕으로 올라올 가려고 해요. 뉴욕에 올라가서 그 코네티컷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코나기를 만나서 밤낚시를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그걸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자기 이야기를 모아놓은 좋은 추억의 공간이 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몰라서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 편집,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보나기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성심껏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윈도우스 무비 메이커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줌도 가르치면 됩니다. 줌은 화상 미팅이죠. 거리가 가까운 곳은 제가 방문해서 가르쳐 드릴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아주 먼 서부 캘리포니아나 알라스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어디든지 먼데 있는 곳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화상 미팅으로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출발해서 뉴욕의 밤낚시 포인트로 이동하는 중간에 뉴욕에 접어들자마자 그쪽 해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가니까 조그만 주차장이 있더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가겠습니다. 다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출발했어요. 자, 여기 주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주차장이 아주 큰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표는 아담하네요.
여기 고기 손질하는 데도 이렇게 있고. 의자도 있고 참 안락하게 돼 있네요, 여기도. 자, 여기는 어디냐면 일단 물을 한 번 묻고 여기가 어디냐면 뉴욕주에 있는 롱비치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 롱비치 뭐 뮤니시펄 뮤니시펄 피어라는 곳인데 여기 낚시하기 환경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 그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그 밑에 불 밑에 보면 그 미끼 거기 가까운 그랬나? 요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한데 스트라이퍼도 안 물고 광어도 안 물고 그냥 지금 여기 한 20명 정도 현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갔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가셨어요. 저희 포함. 우리도 지금 입질도 한 번 못 받았거든요. 이 개가 많은 것 같아요. 크랩이 뭐 먹기로 다 따먹고. 제가 낚시를 하면서 최근 한 3년 동안 꽝 찍어 가는 포인트는 여기가 처음 꽝 찍어 가는 포인트입니다. 뭐 그래도 낮에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낮에 잡힌다 뭐 이런 댓글 올라오면은 다음에 저희가 또 와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낮에. 저는 오늘 메릴랜드에 갔다가 거기 이제 그 노호 형님 만나가지고 뭐 그 유튜브 그 편집하고 이런 거 좀 가르쳐주고 이제 올라와서 여기 낚시를 코나기를 만나서 왔는데 오늘 여기 꽝 치고 갑니다. 오늘 꽝 치고 가고 내일은 코넥티컷에 사는 코나기의 그 뭐라 영역이라 그러나 아 네 코나기의 네. 한번 가보시죠. 코나기가 내일은 코나기가 캐리하겠습니다. 제 내일은 다음 영상은 코네티컷이 뉴욕보다도 월등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는 내일은 코나기가 캐리하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 안녕해. 안녕. 2시간 후에 봐요.